지난달 20일 개봉한 영화 부산행이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여전히 흥행 중입니다. 이 좀비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소재에도 많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행의 흥행 비결과 좀비 영화 열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행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0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이 1,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죠.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인 부산행이 1,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부산행은 지난달 20일 개봉했는데요.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더니 개봉 19일 만인 지난 7일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 열기가 이어져서 현재 1,100만 관객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부산행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영화인데요. 개봉 첫날 87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이런 작품의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개봉작 중첫 번째 1,000만 영화란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지난해 8월 개봉한 베테랑 이후 1년 만에 탄생한 1,000만 영화입니다. 그리고 1,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행은 역대 한국 영화 사전 최대 예매량, 역대 1일 최다 관객 수 돌파 등 개봉 이후 연일 새로운 흥행 기록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산행은 지난 4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태국, 호주에서까지 흥행 신기록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개봉 첫주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역대 한국 영화 1위인 암살의 최종 성적을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산행은 한국에서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부산행은 좀비 영화입니다. 사실 좀비라는 게 우리한테 좀 생소한 소재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흥행 요인, 무엇보다도 이제 배우들의 열연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비란 소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개봉 전이 부산행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 이상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산행은 한국형 좀비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흥행 요인으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생생한 좀비 연기가 영화의 몰입도를 제대로 높였는데요. 이번에 부산행을 통해서 부성의 연기를 제대로 보여준 공유 씨는 물론 부산행 하면 이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마동석 씨입니다. 마동석 씨는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는데요. 마동석 씨는 외모와 달리 마동석 귀요미의 줄임말로 마유미란 별명도 있고 또 마블리라고 불리기도 하죠. 액션과 코믹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능청스런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행에서도 마동석표 연기가 제대로 통했습니다. 마동석 씨는 극중 임신한 아내 정유미 씨의 남편 역할을 맡아서 좀비들과 맞서며 상남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또 공유 씨와 티격태격하면서 보여준 그 특유의 반전 매력으로 영화 중간중간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영화 도가니에 이어 공유 씨와 또한번 연기 호흡을 맞춘 정유미 씨 역시 자연스런 연기로 특히 그 마동석 씨와의 둘도 없는 부부 연기를 선보이면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또이 배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W에서도 활약 중인 김희성 씨인데요. 부산행에서 정말 얄미운 밉상의 민폐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배우들이 좀비 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각자의 캐릭터를 잘 소화하면서 영화의 흥행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예, 부산행 이렇게 한국형 좀비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산행 외에도 이 좀비가 등장을 해서 또 흥행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곡성인데요. 이두 작품이 비슷한 점이 좀 많다면서요?
부산행은 말 그대로 한국형 좀비 영화라고 할수 있지만 그 곡성 같은 경우에는 좀비가 등장하지만 좀비가 중심이 된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두 작품 모두 좀비를 소재로 했던 점을 비롯해서 부성애를 다룬 점, 또칸 영화제에 초청돼서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다는 점등 비슷한 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서 부성애를 선보인 공유 씨와 곽도원 씨 외에도 아역 배우 김수환 양과 김환희 양의 연기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곡성의 김환희 양은 극중 대사죠. 멋이 중한디란 유행어까지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곡성의 경우 엑소시즘과 좀비를 소재로 한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지난 5월 개봉한 곡성은 생소하면서도 독특한 소재와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고 68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극장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바통을 부산행이 이어받은 겁니다. 실제로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의 그 언론시사회와 기자간담회에서 곡성 제작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연상호 감독은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감염자 움직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면서 그래서 좋았다, 곡성 제작진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극장가를 사로잡은 단어는 뭐니 뭐니 해도 좀비가 되겠네요. 네. 이 부산행의 또 프리퀄 애니메이션인 이 서울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또이 밖에 어떤 좀비 영화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좀비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서 해외에서 제작된 그 여러 좀비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2004년 개봉한 공포영화 새벽의 저주는 30만 명 정도가 관람했고 또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대중성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비교적 큰 사랑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좀비입니다. 사실 좀비란 소재가 그나마 친숙하게 다가온 건 2010년 첫 방송을 시작한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요. 워킹데드는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로 좀비를 그저 무섭고 잔인한 존재로 표현하기보다 생존자들의 생존 투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좀비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였다고 볼수 있는 작품인데요. 또 지난 2013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월드워 Z가 전 세계적인 좀비 열풍을 이끌면서 국내에서도 좀비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52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2016년 올해죠. 부산행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일부 공포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받았던 좀비가 부산행을 통해서 대중화가 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부산행의 프리퀄인 서울역이 최근 개봉해서 시선을 또 끌고 있습니다. 프리퀄은 전편보다 시간상으로 앞선 이야기를 보여주는 속편인데요. 서울역은 애니메이션 장르이기 때문에 그 류승룡 씨, 그리고 심은경 씨, 이준 씨등 연기파 배우들이 목소리로만 출연합니다. 서울역은 그 의문의 바이러스가 시작된 서울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부산행이 흥행을 거두고 있는 만큼 서울역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행을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소재로 다가오게 된 좀비. 앞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좀비가 그려지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